강희는 거짓말을 잘 못해요. 못해요. 예.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좋아합니다. 되게 참 매력이죠. 예. 자, 그녀와 단둘이 차 안에서. 더 이상 더 깊이 질문하시면 안 돼요? 누구였냐고 막 물어보시면 안 돼요? 아, 누구였냐고? 갑자기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. 아, 나 혹시나 예, 예. 얘기하게 된단 말이요. 분위기 타면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뒤에 볼게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아이돌이잖아요. 예. 근데 아이돌이 이제 점점 차를 사요. 한 데뷔한 지 3년 차가 됐을 때 차를 사기 시작하거든요. 개인 승용차 예. 말씀하시는 거예요? 예, 개인 승용차를. 그래서 저는 그때 아, 차가 왜 필요하나 싶었어요. 네.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차가 필요하더라고요. 왜 웃어요, 민호 씨? 민호 씨가 얼마 전에 차 샀나 봐요. 아, 이게 민호 씨 차에 산 게 아니라 드림팀에서 1등해서 차 받았거든요. 얼마나 차 이게 그 광희 형이랑 차 얘기를 하는데. 근데 얘기해봐요. 네, 제가 같은 회사에 같은 차예요. 저는 그 네. 같은 회사에. 7이고 제가 5 시리즈고 7 시리즈. 네, 광희가 왔는데 국산차. 네, 민호야 넌 차 못 타? 그랬더니 아 저는 그 국산차 타요. 그랬더니 어? 너가 왜 국산차를 타? 이러는 거예요. 네. 탔다고 저는 운 좋게 방송에서 그랬더니 아, 야 아이돌이고 뜬 연예인들은 다 외제차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아, 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애기야, 애기.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랬더니 네. 그렇죠. 아, 나 진짜 외제차 사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국산차라서 엄마한테 짜증냈잖아. 아니 근데 뭐 그런 아니, 마음이 들 수 있게 동해병한테 사실 물어봤어요. 한참 이런 거 관심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니에요. 선배님한테도 그러니까. 아 저한테도 물어봤죠. 예. 어. 그때 시트콤을 같이 찍고 있었는데 선배님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이왕에 살 거 한 번에 좋은 거 사는 게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배님이 네 분수에 맞게 사라고 네 분수에 맞게 사라고 맞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낭비하고 사치하지 네. 말라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. 저는 약간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사실 광희 씨 나이에 차가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. 아, 그런 거예요? 진짜 아, 그런데 네, 차를 그래서 어쨌든 구입했어요? 네네. 아이돌이 차를 산다는 이유는 100%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. 아, 진짜? 아, 그래요? 예, 네, 아이돌이 차가 왜 필요해요? 그렇지. 하긴 네. 스케줄 맨날 그 승합차 타고 다니는 매니저가 그렇죠. 운전해주고 사실 제가 25살인데 네. 항상 선배님들한테 질문을 해봐요. 네. 연애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막 해보라는 거예요. 젊었을 때 해보라고. 그래서 이제 나도 도전해봤어요.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나도 여자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기존에 원래 마음에 들었던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마침 그 친구도 저한테 마음이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. 걸그룹. 지금 데뷔 후에? 아, 다, 예,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. 오!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. 오! 걸렸다. 걸렸어.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은 상관없잖아요.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돼요. 이름 안 해줘도 이름 얘기 안 해.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그룹인지만 이따 얘기해. 아우 안 돼요. 아우 안 돼요. 몇 명? 몇 명? 몇 인조 여기까지만 더 이상 안 볼게요. 더 이상 안 볼게요. 일곱 명. 제가 정글업 업직에 다녀오고 그러니까 민낯도 알아보더라고요. 그 실제 만났을 때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아무리 모자를 깊게 눌렀어도 그 친구는 여자니까 메이크업을 살짝 지우고 그러면 못 알아보시긴 하는데 네. 저는 이렇게 하면 이를 벌리면 이를 또 보고 알아듣더라고요. 이러니까. 그러니까 음식 주문이 안 되는 거야. 네. 남자인 내가 커피를 사다 바쳐야 되는데 네. 커피를 사러 간다. 아메리카나 주세요. 그럼 어, 가기시네. 목소리도 생각했다. 왜 두 잔이야? 어, 여자랑 왔나 봐. 이러시는 거예요.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거예요. 약간 주위에서 나를 파파라치를 찍을 것 같고 우리의 막 관계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들었는데 그때서 이제 아 중요한 건 차가 필요하겠구나. 아무의 간섭이 받지 않는 차가 필요하겠구나. 의심처가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차를 구매했어요. 차를 구매할 때 이제 그 아저씨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 농도를 얼마나 할 거냐. 썬팅. 최대한 진하게 해줘라. 0에 가깝게 해줘라.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거. 어둡죠, 예. 0에 가까울수록. 불법이 되는 거야, 점점. 불법이죠. 예.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둡게 해줘라. 안 보이게끔 해줘라. 차 딱 나왔어요. 예. 나왔는데 딱 시승을 하는데 네. 낮에는 괜찮더라고요. 어슴푸레 보이는데 밤에는 깜깜이도 보이는 거 아니야? 깜깜이도 보이는 거 아니야?
정말 위험해요. 위험해요, 위험해요.